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살, 배 근육,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뱃살을 태우는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인터넷이나 인스타 같은 곳에 반복 운동을 열심히 하면 빠집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일정 정도의 근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행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근력이 좀 약한 어린이부터 어른들, 노약자 들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운동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워서 이 짐볼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들은 허벅지 앞쪽, 허벅지 옆쪽, 배, 골반의 근육들, 그리고 팔, 가슴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뱃살은 기본적으로 복근이 강해지면서 복압이 높아지면 처진 배 자체는 저절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방량이 많은 것들은 운동을 반복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을 하면서 없어지게 될 거고요. 식사량은 그대로더라도 운동만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시작은요, 누워서 할 겁니다. 여러분 누워서 짐볼을 배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무릎은 90도로 들고요, 팔꿈치로 짐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짐볼을 터트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꾹 눌렀다가 빼주십니다. 제가 말하면서 금방 목소리가 떨리죠.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근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과 팔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회를 할 거냐면 사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장한 남성들은 10회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7회 같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호흡은 힘을 줄 때 멈추고 꾹 눌렀다가 힘이 빠진 뒤에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이마시면서 힘을 주거나 힘을 풀면서 숨을 내뱉으면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근육이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은 멈춘 채로 천천히 시행하시면 됩니다. 누를 수 있는 강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범주까지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90도로 하고 팔꿈치 힘을 줘서 눌러 보겠습니다. 이때 힘을 주실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들어 올려진다, 조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버티고 있을 필요 없이 같이 힘을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운동이 7회로 끝이 났습니다. 5회차에 힘이 드시는 분도 있고 7회쯤 했더니 느낌이 있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5번이나 7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3세트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3가지 방법을 할 거거든요. 3가지를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 중에 한 2번 정도 혹은 크게 3바퀴를 한 세트로 해서 2번 정도에서 3번까지 시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글이 달릴 거예요. 몇 초나 누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달릴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완전히 힘을 확 수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수축을 하고 다시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누른 채로 고정을 하고 있을 필요는 보통은 없습니다. 만약에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수축된 채로 버티십시오 라고 하면 운동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데 저희는 그냥 다리랑 팔이 힘을 줬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허벅지 안쪽 근육 그리고 무릎 앞쪽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변화를 줄 겁니다. 동작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번에 시행할 때는 이렇게 벌린 채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놓고 같이 모으면서 힘을 줍니다. 아까는 위아래에서 힘을 줬는데 지금은 위에서는 똑같이 내려가지만 밑에서는 모아주면서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죠.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강화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평상시에는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이 운동만 하셔도 좋은데 저희는 복근을 강화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90도로 들어줍니다. 팔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팔꿈치 눌러주신 상태에서 쭉 눌렀다가 풀어줄 겁니다. 7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주기 어려우시면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힘을 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힘이 들어가실 겁니다. 천천히 수축을 했다가 천천히 풀어주고 천천히 수축을 했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식으로 시행하십니다. 7번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허벅지 안쪽 서해부라고 하는 쪽까지 긴장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근육을 강화시킨 뒤에는 스트레칭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나비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양 발바닥을 붙여놓고 다리 무릎을 내려주는 쪽에 스트레칭 하시면 지금 사용한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 끝난 뒤에 한 번쯤 시행을 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지막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요, 팔 강화 운동입니다. 상체의 근육 강화 운동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운동 어떻게 했었냐면 팔꿈치로 누른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흉근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의 목적에 가까웠거든요. 지금은 이두근과 삼두근에 대한 강화 운동을 병행을 할 겁니다. 무릎을 아까 벌린 자세였는데 무릎은 이번에는 모은 자세로 그대로 갈 거고요. 팔이 진보를 껴안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다리로 모아서 터트린다고 생각했으면 이번엔 팔로 끌어안아서 터트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한번 같이 시행해 보도록 하죠. 무릎은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짐볼 위치 시켜주시고요. 팔로 살짝 끌어안아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깍지 끼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끌어안아야지 라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힘을 주실 때 팔에 그리고 어깨에 가슴이 모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가슴 쪽도 힘이 들어가야 팔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쪽까지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무릎도 완전히 굽히면서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운동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잠깐 한 사이에 벌써 좀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반복하시면 뱃살도 뺄 수 있고 전신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짐볼 하나로 누워서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척추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다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통증이 없는 선에서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